안녕하세요. 실비단입니다. 자, 얼마 전에 캔 옥수수를 먹었는데 이 껍질을 까보니 의외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가 자, 이걸 미니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 클레이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크림을 깡통 겉면에 바를 건데요. 저는 이 천사 점토를 가지고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나이프인데, 자, 이것을 점토를 나이프로 떼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 부분에다가 또 클레이를 묻혀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조금 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클레이가 묻습니다. 그럼 저는 가운데에 힘을 줘서 내리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를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끝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가 이쁘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자, 밑면을 어떻게 해서 덮었는데, 자, 이제 윗면을 좀 고르게, 이쁘게 덮기 위해서 깍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깍지입니다. 자,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제 여기 겹치는 부분이 보기가 안 좋아서 자, 클레이 크림 플라워 짜놓은 걸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들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다른 곳을 향하도록. 자, 그리고 이제 그 몸통하고 윗면이 만나는 부분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짜서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뾰족하게 나오는 부분은 손으로 약간 눌러서 지금 클레이가 마른 상태니까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좀 삐죽한 부분, 거슬리는 부분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